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 해결하는데 정신이 맑은 사람이 바르게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화난 줄을 알아차리는 연습이 돼 있는 사람은 이 알아차림이라는 것을 연습하려면 어떤 식으로 연습을 하는지 좀 오케이.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사실은. 쉽지 않은데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너무 많은, 그러니까 안입이설신이라고 해서 안, 눈, 귀, 코, 혈, 그다음에 내 바디, 그리고 의식상해. 이것들이 대상이 다 달라요. 눈은 밖에 보이는 모든 것들, 물건들, 사람들 포함해서. 그리고 귀는 소리. 이런 것들에 우리가 너무 끌려다녔어요, 그동안. 그래서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가면 갈수록 만약에 알아차림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생활을 하셨다면 어쩌면 알아차리기가 굉장히 갈수록 더 어려울 거예요. 나이 들수록. 뭐, 그 무슨 말이냐면 그 기능이 상실됐다. 알아차리는 기능이 상실됐다. 이러거든요. 그걸 이제 영어로는 퍼컬티라고 그래요. 그 퍼컬티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모기가 이렇게 와서 물을 때그 물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 쉬운 얘기로 자기가 화를 내고 있는데 화내는지도 몰라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알아차릴 수 있느냐? 사실은 호흡이에요. 호흡관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정확히 요 부분인데요. 요 부분. 눈을 감고 입을 닫고 있으면 유일하게 공기가 들어가는 곳은 콧구멍이에요. 콧구멍으로 공기가 들어가고 콧구멍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때 그 주변에 공기가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우리 몸은 36.5도죠. 바깥은 이제 지금 현재 여기 한 15도쯤 되려나? 그럼 찬 공기가 들어가죠? 따뜻한 거 나오고, 요거를 딱 지켜볼 줄 알아야 돼요. 첫째는. 여기서도 못 지켜보면, 이 몸을 알아차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죠. 누가 와서 꼬집거나 어떤 반응이 큰 것들, 그런 것들은 몰라도 술을 마셨더니 막 알딸딸하고 이런 거는 알아차릴 수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미파사나에서 얘기하는 알아차리는 레벨은 아닌 거죠. 그러면 이게 알아차리는 그 범위가 점점 넓어진다고 이렇게 봐도 될까요? 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리고 심지어는 저는 아직 그 수준은 아닌데요. 몸의 안쪽까지, 그러니까 오장육부까지. 그러니까 물을 마시면 저는 그건 느껴요. 위장까지 가는 것까지 느껴요. 그다음에 뭐 다들 생리적인 거니까 그 장에서 이렇게 꿀룩꿀룩 하는 거라든지 이런 건다 느끼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조금 더 세밀하게 느낄 수가 있죠. 그리고 몸이 아까도 얘기했던 운동하면서 어느 부위가 무릎이라든지 발목이라든지 그 조인트도 있잖아요. 거기서 니글링이라고 하는데 약간 기분 나쁜 그런 것들을 알아차릴 수가 있죠. 그래서 부상이 적어요. 왜냐면 알아차렸으니까 그날 조금 느낌이 안 좋았으면 재빨리 예를 들어서 온탕이면 온탕, 냉탕이면 냉탕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아이싱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마사지를 할 것이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마사지 할 타이밍을 놓치고, 온탕에 가야 될지, 냉탕을 해야 될지, 그런 찬스를 놓침으로 해서, 이제, 부상과 연결되죠. 그것도 모르고 막 빡세게 뛰어버린다든지. 개정해라고 개정에. 하더라고요. 요거에 대한 설명도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개정에는 얼마든지 유튜브를 찾아보면 이제 나올 건데요. 저한테 여쭤보셨으니까, 제가 몸을 통해서 체험한 것만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이론적인 것은 뭐 구글 찾아보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라고 하는 것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을 때리거나 죽이지 않고 사람의 물건을 뺏거나 훔치지 않고 그다음에 거짓말이나 사기치지 않고 그리고 성범죄나 성추행이나 이런 걸 하지 않고 또 술은 전혀 안 하고요. 담배 전혀 안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섯 가지 계율을 지키는 것이 이제 개정해서 개고요. 규칙이죠. 수행자라면. 요 베이스로 해서 요것을 잘 지키는 사람은 사실 겁날 게 없어요. 그러니까 경찰한테 잡혀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계정을 잘안 지킨 사람들, 예를 들어 남의 물건 훔쳤어. 그러면 두근거리겠죠. 경찰만 딱 봐도 기분 나쁘고 두근거리겠죠. 이러면 그 다음 단계인 정이 안 돼요. 정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그 아나파나라고 해서 그정 연습은 한 호흡 들어가고 한 호흡 나오는 그런 레벨을 가는 건데 내가 막 긴장하고 있고 그러면 정이 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그 다섯 개 계율을 잘 지켜야 할 것이고 그런 다음에 정은 호흡관을 통해서 내가 깨어 있는 연습이 돼야 될 것이고
그 깨어있는 연습이 된 상태에서 그 다음에 핸드 그 개정해에 빤냐라고 해서 무상공부와 그 중에서 무상을 여실히 이제 보는 거예요. 뭘 보느냐? 몸에서 감각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걸 보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 감각이라고 하는 것이 둘 중에 하나예요. 쾌락이냐? 아니면 불쾌가. 그래서 쾌락은 좋아서 밥을 먹어, 삼겹살을 먹어, 소주를 먹어. 쾌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그럼 그거 계속 먹게 돼요. 오늘도 먹고 내일도 먹고. 그러면 365일 60세까지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몸이 아플 수가 있겠죠. 너무 많이 쾌를 따라가지 않는. 그 다음에 또 기분 나쁘다고 막 부인한테 막 화를 내고 그러면 내가 은퇴하고 나면 부인이 이제 나를 떠나죠. 알아차림이라는 부분을 예. 해봤는데 이게 이제 알아차리고 있다. 일단은 몸 감각에 대해서 알아차리고 있다가도 조금 있으면 잊어먹어요. 예.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잊어먹었었구나. 예. 그래서 다시 또 이제 알아차리고 요걸 이렇게 계속 막 이게 반복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게 맞나? 이게 맞나?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네. 이게 원래 처음 시작하면은 까먹는 게 맞는지. 예, 까먹는 거 너무너무 정상적인 거예요. 까먹는 게 정상이에요. 그분이 태어나서부터 붓다가 아닌 이상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바깥에 뭐 물체나 소리나 맛이나 이런 거에 많이 그 우리들의 감각이 잃었기 때문에 그 연습을 하더라도 5초간 깨어있다가 5초간 사라져요. 한 호흡 들어오는 거 느끼고 있다가 그 호흡 들어오는 걸 까먹어요 또.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연습만이 갈 길이에요. 연습을 통해서 처음에는 5초, 10초, 15초 이렇게 늘려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놓쳤음을 알아야 돼 또. 놓친 줄도 모르면 한 시간 그냥 가죠. 맞아요. 연습밖에 없어요. 알아차리고. 그러니까 잘하고 계신 거예요. 어떤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네. 그 선택을 할 때에도 이것에 대한 판단에도 도움이 되는 건 되는지 중요한 비즈니스적인 판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도움이 되나요? 당연하죠. 그 이유는 우리가 화가 나잖아요. 그럼 사람도 죽여요. 안 죽여야 할 상황에서. 그깟 돈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인이랑 이렇게 얘기하다가 화가 확 났어. 그리고 주먹질하다가 흉기를 가지고 죽이는 그런 뉴스 있지 않습니까? 화 때문에 그래요. 화난 줄도 모르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화난 줄을 알아차리는 연습이 돼 있는 사람은 돈을 받으러 왔어. 그럼 저 사람이 아직 어쩌고저쩌고 해서 돈을 줄 수가 없대. 그러면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그냥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얘기하면 되잖아요. 주먹을 치거나 칼로 찌를 필요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 해결하는데 정신이 맑은 사람이 바르게 할 수가 있어요. 사고가 났어. 차 사고가. 난 잘못 없어. 뒤에서 뒤로 받은 거야. 사람은 멀쩡해. 오케이 좋아. 봤는데 차가 대파됐어. 그러면 일단 어떻습니까? 나와가지고 너 눈이 있느냐 없느냐 앞을 보고 해야지 막 등등등 그런 얘기는 어때요? 하나만 한 거잖아. 화가 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그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 상대방이 괜찮냐고 물어봐야겠죠. 근데 화났을 때 그걸 물어봅니까? 아니면 넌 뒤지다만 말거나 난 상관없게 그럽니까? 그러니까 보험 처리를 할 것이고 차가 고장 났으니까 그 다음에 사람이 다쳤으면 얼른 앰뷸런스와 경찰을 불러야 될 것이고 이런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터졌는데 제정신이 아닐 때는 제정신이 아닌 짓을 해요. 제정신일 때 즉 알아차리고 지금 이 사건이 있음을 인정해야 돼. 꿈이 아니야. 현실이야. 그러니 현실을 인식을 하고 사건 처리를 해야죠. 비록 내가 잘못은 안 했다 할지라도. 근데 화나면 어떻게 됩니까? 멱살 잡고 난리가 나죠. 암이 물론 이제 막 차가 막 뒤집어지고 그러면 멱살 잡을 것도 없죠. 살짝 이렇게 접촉사고 나면 이제 멱살 잡잖아요. 살만하니까. 그런 예로 하면은 이해가 됐을까 싶네요. 감사합니다. 그 마라톤을 뛰기 전에 그 마라톤 전에 준비하시는 부분과 마라톤이 이제 경기가 끝나고 나서 네. 또 이제 마라톤 했기 때문에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있는지 마라톤 자체에 대해서요? 네네네. 당연히 있죠. 물론 이제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일주일에 100km, 150km를 뛰어요. 그 로드 마라톤을 뛰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테이퍼링이라는 것을 2주 전서부터 해요. 그러면 2주 전서부터 이제 볼륨을 줄여요. 150을 뗐다 그러면 그 다음 주는 저 같은 요번에 동화 마라톤을 위해서 줄이죠. 50으로 줄이고 또 한 30으로 이렇게 줄여요.
그래서 테이퍼링하고 카보리듬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뛸 때 젤 같은 걸 챙겨야 되고,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면 아 얼음으로 이렇게 얼음 아이싱 같은 걸 하고, 예, 그리고 그 옷도 스킨 같은 걸 입고 혈액순환 잘 되게,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이제 수영 같은 걸 하고 뛰지 않고, 그 다음 날 그 이틀째 될 때는 조금 살짝 뛰어보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리커버리 런이라고 하거든요. 회복주라고. 그래서 그런 거를 하게 되죠. 예. 일련의 과정이 있어요. 면허사회가 실제로 있는지, 그리고 그게 뭔지, 그때 뭔가 쾌가 막 올라온다고 얘기도 하는데, 예. 그런 건지. 솔직히 저 입장에서는 러너스하이는 뭔지 몰라요. 사람마다 좀 다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쾌락이 생기거나 이러진 않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공부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힘들 때 그걸 이겨내려고 마약 성분 몸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죠. 아, 그 이름을 잃어버렸는데, 아무튼 그 호르몬이 나옴으로 해서 그 고통을 이제 이겨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이 너무 심각할 때 의사들이 그 주사로 놔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몸에서 자체적으로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솔직한 얘기로 그런 거를 느껴보진 못했어요. 다만, 글쎄요, 아, 기분이 좋을 때는 있지만, 예, 그것이 러너스 하인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달리기 관련된 부분도 조금씩 한번 해보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예. 어떻게 시작을 할지를 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예. 그렇더라고요. 이거 달리기를 시작하려면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제가 이제 3종 경기를 해봤는데, 자전거 타시는 분이 있고, 수영만 하시는 분이 있고, 뛰는 분만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사람마다 좀 다를 수가 있는데, 또 준비하시는, 만약에 저처럼 이제 50대 후반쯤 되신 분이 달리기를 하신다면 당연히 천천히 걷는 것보다는 빠르게, 볼륨은 적게, 예를 들면 5km 정도, 처음에는 maybe 3km 뛰다가 걷다가 2km, 그래서 5km 정도를 짧은 거리를 천천히. 그리고 클럽 같은 데 가서, 클럽에 가시면 이제 코치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조언을 좀 받아야 될 것이고요. 왜냐면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보강 운동을 꾸준히 해야 돼요. 이제 팔굽혀펴기라든지 런지라든지 스쿼시라든지, 그 다음에 하다못해 철봉 같은 데 가서, 철봉에 뭐 친업 같은 걸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매달리기? 5초 정도 이렇게 매달리기? 그래서 몸을 전체적으로 이제 체력을 기르는 그런 것을 매일같이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봐요. 그 달리기가 하면은 어디에 좋은가요? 좋은 점들. 네. 제가 사실은 퍼스널 트레이너 라이센스가 있어요. 한 10여 년 전에 땄는데요. 라이센스에서 이론을 배웠고, 그 다음에 제 몸에 이제 적용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첫째는 뭐니 뭐니 해도 뼈가 튼튼해져요. 아, 뼈가 튼튼해지네요? 네네. 보통 관절이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거든요. 그럴 수 있어요. 허벅지 근육이 약하신 분들. 예, 그러면 그 조인트를 묶고 있는 인대와 리그먼트하고 텐던이, 그 다음에 근육이 약해서 포엄하게 잡고 있어야 되는데 포엄하게 잡질 못해요. 그러면 워블, 그러니까 움직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부위가 아프고, 그러면 염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이야기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강 운동을 꾸준히 하실 필요가 있고, 그래서 본이 튼튼해지면, 뼈가 튼튼해지면 우리가 이제 블러드라고 하는 그 혈이 잘 만들어져요. 왜냐면 이 혈이라는 게 몇 개월마다 바뀌거든요. 적혈구, 백혈구, 플레이트 같은 것들이. 그런데 그러니까 뼈가 튼튼해야 결국은 재생되는 거죠, 혈이. 그게 있고, 또 다음에 심폐 기능이 좋아지죠. 숨 못 쉬면 죽잖아요. 누구나 다. 얍. 그리고 공기가 들어와서 머리끝, 발끝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몸에 남아있는 지방 같은 걸 태우게 좋고, 자기가 필요한 만큼 칼로리를 소비하고, 먹고 소비하는 그런 게 데모로 해서 몸에 남아있는 지방 같은 걸 태울 수가 있죠. 태우는 가성비가 좋다고 저는 봐요. 이 달리기를 할 때 나도 모르게 이제 호흡이 이게 거칠어지니까 호흡에 집중이 조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호흡은 어떻게 하면서 달리는 게 좋나요? 초보자들은 이렇게 보면 두 번 후후, 그러니까 한 발짝 두 발짝 내면서 뱉고 한 발짝 두 발짝 가면서 뒤로 쉬는 거죠. 그래서 후후 후후 이런 식인데요. 근데 이제 이게 어느 정도 레벨이 되시는 분들은 네 번 다섯 번씩 갈 수 있어요. 조깅할 때. 늘려가는 건가요? 예. 조금씩 늘려가지려고 늘려지는 게 아니라 저절로 돼요. 호흡이. 왜냐면 호흡을 한다 했을 때는 앞에 있는 근육, 등에 있는 근육, 또 배에 있는 근육,
요 다이어프램까지 다 이용을 해야 되거든요. 초보자들은 이 근육이 유연하지 않으면 두 개도 힘들 때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너무 초보자들은 너무 아, 호흡이 목에 찰 정도로 하시지 않길. 그럼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뱉는 건가요? 천천히 뜰 때는 코로 들이시고 코로 내쉴 수도 있어요. 근데 빨라지면 코로 들이시는 부족하고 코와 입을 동시에 하죠. 아, 동시에. 동시에 내뱉고 주로 이제 입으로 뱉고 코와 입으로 한꺼번에 들이시고 한꺼번에 나오고 이렇게 하죠. 상황 따라서 바뀌게 됩니다.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속도, 그다음에 업힐, 다운힐 등등. 혹시 앞으로의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또 있으신지, 마음 쪽 측면에서 있으신지, 마턴 쪽에서 또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저는 사실은 그 마음 공부, 그 다음에 운동 적당히 하기, 마음 쓰기, 그러니까 대인관계를 통해서 그 마음 쓰기, 그 다음에 운동하기, 그리고 먹는 거 잘 먹기 해서 비건하고 있는데요. 비건한 지는 4년째 되고 있고, 이걸 통해서 저는 제 주변에 좀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전수하고 싶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저 혼자 꾸준히 갈 것이고 매일 아침에 비파사나 명상을 하면서 결국은 우리는 다 죽는데 죽을 때 병원에서 안 죽기 가능한 한 내가 생활했던 곳에서 병들지 않고 죽기 건강하게 그냥 하루 이틀 아프다가 죽기 그겁니다. 그게 제 목표란 목표예요 마지막에. 감사합니다. 그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이건 이제 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네. 그 분들에게도 한 말씀 해주신다면? 아무튼 써니님 덕분에 이런 자리가 됐는데요. 뭐 방법은 많이 있는 것 같고 자기한테 맞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들은 것 중에 어떤 분들은 아 저거다 하시는 분 있고 아 어떤 분들은 뭐 저런 거 가지고 인터뷰를 하나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맞는 거를 선택하셔서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도움이 안 돼도 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무튼 써니님 채널을 보니까 저 같은 분들 마음 공부하시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 거니까 각자한테 맞는 걸 찾으셔서 하루하루 더 행복해진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